1940년 여름, 나치 독일은 본격적인 영국 공격을 시작한다. 영국 공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세계 최강을 잡아하던 독일 공군을 막아내야 했다. 7월부터 10월까지 영국 공군은 영국 해협과 남부지방에 집중 공격을 가하는 나치의 공군 루프트바페에 맞섰다. 1968년 여름, 영국 본토항공전에 투입됐던 전투기들이 다시 하늘로 솟아오른다. 영화 배틀 오브 브리튼의 촬영을 위해서였다. 영화의 미공개 필름과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통해 영국 본토항공전을 되돌아보자. 영국 전투기들의 저항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자 헤르만 괴링은 영국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계획한다. 영국 전투기 사령부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앞두고 있었다. 영국 본토에 대한 공중전을 더 집중적으로 벌일 생각입니다. 독일 공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국 공군을 제압할 것입니다. 나치 정보당국은 영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가 300대뿐이며 남동부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 본토 상륙작전의 선결과제인 방공망 무력화도 간단하다는 평가였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첩보였지만 헤르만 괴링의 기대에는 딱 맞는 것이었다. 루프트바페는 자신감을 얻었다. 8월 13일로 예정된 독수리의 날 아들러탁 대공세는 영국 공군의 전력을 무력화시킬 기회로 보였다. 8월 13일 새벽, 영국 해협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 괴링은 공격을 연기했지만 몇몇 부대에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미 이륙을 한 폭격기들은 돌아오라는 무전을 받지 못했고 전투기들의 호위도 없이 영국으로 날아갔다. 영국 전투기는 반격을 가했다. 혼란 속에서 작전이 시작되자 괴링은 분개했지만 결국 공격을 허락한다. 영국 남동부 하늘은 다시 전쟁터가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격은 날씨가 좋아진 다음에 펼친다는 게 괴링의 생각이었다. 8월 15일, 청명한 하루가 시작됐다. 세계 항공대에 소속된 2,500여 대의 독일군 공군기들은 영국 전투기 사령부를 완전히 쓸어버릴 공격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괴링에게 루프트바페의 승리는 기정사실이었다. 베를린의 공군 사령부에서 프랑스의 공군기지까지 사기는 높아 보였다. 하지만 일선 조종사들은 괴링의 작전에 관심이 없었다. 제가 기억하기에 아들러탁 작전에 실제로 투입됐던 독일 공군기는 1,600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물론 대규모 공격이기는 했지만 아들로탁 대공세란 이유로 그날 출격을 평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규모가 좀 크다는 생각만 했어요. 작전은 간단했다. 폭격기는 영국 공군기지, 항공기 공장, 관련 군수시설에 폭탄을 떨어뜨린다. 대규모 호위전투기들은 폭격기 위를 날며 영국 전투기들이 폭격을 저지하러 다가올 경우 공격을 한다. 오전 11시 30분, 슈트카 폭격기가 BF-109 전투기 부대 호위를 받으며 림프, 호킨지, 맨스턴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54 비행대의 스피트파이어와 501 비행대의 허리케인이 출격 명령을 받는다. 두 비행대는 이후 며칠간 거의 끊임없이 전투에 나섰다. 슈트카 폭격기는 활주로, 경납고, 건물을 폭격하고 레이더 기지 3개로 가는 전선을 끊어놨다. 영국의 레이더 감시망에는 구멍이 생긴다. 영국 공군의 전투력이 남부에 집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 루프트바페 사령부는 노르웨이 기지의 제5항공대에게 북해를 건너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인켈 폭격기 부대는 영국의 북동부 해안으로 날아갔다. 반격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BF-109 전투기의 호위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레이더 기지는 북해를 건너오는 폭격기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곧바로 제13 전투비행단에 전달됐다. 쾌청한 날씨 속에서 독일 폭격기들은 타인사이드 해변에 접근했다. 영국 공군 72 비행대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들은 관제소의 지시에 따라 하인켈 폭격기들을 가로막았다. 스피트파이어는 태양을 등지고 날아오며 폭격기들을 공격했다. 79 비행대와 605 비행대의 허리케인도 공격에 가담했다. 다급해진 폭격기 조종사들은 폭탄을 바다에 버리고 기수를 돌려 기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폭격기 기총수들은 필사적으로 7.9mm 기관총을 쐈고 영국 전투기들은 시속 500km의 속도로 주변을 날아다녔다. 기총수들의 공격이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폭격기 하나를 격추시키는 순간 또 다른 폭격기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전 곧바로 기수를 돌리고 동료들한테 말했죠. 공격에 나선다고요. 그리고는 뒤로 돌아가 바로 공격을 했고 두 대를 떨어뜨렸죠. 다른 적기가 보여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세 번째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거리가 너무 가까워 위험하다 싶더군요. 결국 전 총에 맞았죠. 노르웨이 주둔한 제5항공대의 영국 공격은 항공기 30대를 잃고 막을 내렸다. 파손된 항공기는 훨씬 더 많았다. 반면 영국 제13전투비행단의 피해는 전투기 3대 파손이 전부였다. 하지만 루프트바페의 총공세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영국 북동부를 노리던 독일 폭격기들이 기지로 돌아가던 무렵, 프랑스 파드칼레에서는 더 많은 독일 공군기들이 영국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독일 폭격기들은 BF-109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영국 남동부를 공격했다. 영국 전투기들은
폭격기들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독일 전투기들의 호위를 뚫을 순 없었다. 폭격기들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마틀샴의 공군기지는 폭격으로 기능이 마비됐다. 계속된 폭격은 제11전투기행단 관제소도 혼란에 빠뜨린다. 폭격기 편대가 날아올 때마다 영국 전투기들은 반격을 펼쳤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영국 서부에서도 포틀랜드와 사우샘프턴으로 향하는 항공기들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제10전투비행단이 곧바로 출격한다. 150여 대 가까운 전투기들이 독일 공군기 편대에 몸을 날렸고 영국 해협상공의 전선은 확대돼 갔다. 이륙을 했는데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고 앞일을 예상할 수도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검은 십자가를 단 항공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죠. 우린 펑펑 터졌고 사방으로 흩어지며 공격을 피하려고 했죠. 결국엔 1대1 싸움이 됐습니다. 전 적기 하나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 전투기는 절 공격하고 있었죠. 공격받는 쪽은 도망을 치고 공격하는 쪽은 격추를 시키려고 정신을 집중합니다. 물론 그날은 적기가 날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고요. 그 순간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딴 세상에 있습니다.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총을 돌려서 일단 적기를 쏘았죠. 적기는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그 전투기를 쫓아갈 땐 내가 총에 맞을 줄 알았습니다. 일단 나하고 싸우던 적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봤죠. 하지만 주변에 보이는 전투기가 없었어요. 전투기들이 전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거죠. 폭격기를 찾아낸 뒤에도 공격 위치를 잡느라 시간을 흘려보냈죠. 상대보다 높은 데 있어야지 낮은 데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해속으로 들어가면 더 유리해집니다. 그런 지시를 따르느라 시간을 많이 썼어요. 공격에 유리하도록 자리를 잡느라 애를 썼죠. 내가 우리 비행단 최악의 조종사인 줄 알았는데 혼자서 적기를 격추시켰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제 뒤엔 다른 적기가 따라붙었고 제게 총을 쏘았어요. 다행히 절 맞히진 못하더군요. 그놈이 총을 쏘는 동안 전 위로 올라갔다가 그놈 뒤로 내려왔습니다. 뒤로 내려와서 총을 쏘았고 또 격추시켰죠. 제가 영국 공군 전투기를 처음 만난 건 다른 전투기 12대하고 같이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영국 해협 상공에서 전투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도버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영국의 전투기들이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전투 훈련은 실전으로 변했습니다. 우린 훈련을 할 때도 실탄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기를 향해 곧바로 공격을 가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맡은 건 영국 전투기 편대의 양쪽 가장자리를 왕복하던 전투기였어요. 영국 남부 솔렌트와 포틀랜드 상공의 전투는 치열했다. 엑서터에서 출격한 두 허리케인 비행대가 반격에 나섰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격렬한 전투가 쉼없이 이어졌다. 이날 루프트바페가 마지막 공격을 감행한 곳은 런던 외곽 크로이던과 켄트군의 웨스트몰링이었다. 독일 공군은 2,000대 가까운 공군기를 출격시켰다. 영국 전투기 사령부를 타격해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영국 공군기지와 관련 시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독일 공군의 피해 역시 적지 않았다. 대공세로 입은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루프트바페 병사들은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게 된다. 전투에 나서는 병사들은 누구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전쟁이란 게 원래 그렇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피해가 컸다는 사실이 우리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린 싸우고 싶었고 잘 싸워서 영국군 전투기들을 무찌르고 싶었습니다. 독일 공군의 사기는 여전히 높았죠. 아, 자신감도 여전했고요. 수천 대의 루프트바페 폭격기 전투기가 그날만 두 번 이상 영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치열한 전투로 독일과 영국 공군 모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대는 그날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영국 공군기지와 군수시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다. 영국 공군의 기존 전술 교본은 달라진 공중전에 맞지 않았고 폐기됐다. 조종사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교전 수칙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했다. 상대 조종사의 눈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공격을 받으면 정면으로 응하라. 교전 지역에서는 30초 이상 직선, 수평 비행을 하지 마라. 빨리 맹렬하게 공격하고 빠져나와. 영국 공군의 제임스 니콜슨 대위는 중상을 입고도 불길에 휩싸인 전투기에서 탈출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독일 전투기를 쫓아가 마침내 격추시켰다. 그는 전투기 사령부 최초로 영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는다. 공중전은 급강하며 습격하는 바운스가 핵심이다. 재빨리 나타나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보지도 못한 적기에 격추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저하고 같은 비행대에 배치를 받은 동료가 있었는데 약 일주일 후에 그 친구가 격추당하는 걸 직접 봤어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더군요.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위험하다는 실감을 못하죠. 하지만 대여섯 번 정도만 출격하면, 그래서 적하고 몇 번만 전투를 벌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상대 조종사도 나도 정말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거리요. 앞에서 날아온 총알에 어깨를 맞고 내가 깔고 앉은 낙하산은 뒤에서 날아온 기관포에 맞아 터진 데다 다리엔 파편이 튀어서 아킬레스건이 찢어졌죠. 지금도 전 오른쪽 다리가 조금 짧아요. 뒤에서 날아온 총알은 손목시계를 관통해 왼쪽 손에 박혔습니다. 그게 제일 화가 났죠. 정강이에도 파편이 두어 개 박혔어요. 첫 번째 공중전은 몇 초 동안만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꾼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하죠. 총알이 다 떨어지거나 연료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그래서 착륙을 해야 될 때까지 전투를 합니다. 전투기에는 15초를 쏠 정도의 총알만 실려 있었어요. 허리케인, 스피트파이어 둘 다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공격을 하면 총알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기지로 내려가서 재무장과 재급유를 한 뒤 다시 출격했죠. 까만 점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조종석 유리에 기름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반대쪽에서 날아오는 BF-109 전투기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대는 제 전투기 바로 위를 날아갔습니다. 동체에 묻은 기름 자국이 보이고 전투기 날개에 나사모 숫자를 셀 정도였죠.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독일군 조종사들은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해서 곧바로 방향을 바꾼 뒤 하강하며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저를 공격하던 전투기의 총알이 빗나가자 전 적기의 뒤로 날아가 격추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제 동료가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녀석의 전우들도 자네가 한 짓을 보았을 거야. 화가 아주 많이 났을 텐데 큰일이군. 빨리 피하세라고요. 영국 남동부 방어를 맡은 제11비행단의 기지들은 몇 번이나 공습을 받으면서도 전투기들을 출격시켰다. 속도가 빠른 스피트파이어는 독일 전투기를 상대했고 허리케인은 독일 폭격기를 쫓아갔다. 전투가 한창일 때 병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마련이다. 저는 그 폭격기에 총을 쐈고 그 폭격기 기총수는 탈출을 하다 꼬리에 걸렸어요. 폭격기와 기총수가 떨어지는 걸 직접 봤죠. 내가 사람한테 총을 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은 건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영국 본토 항공전을 치르면서도 적기를 쏜다는 생각만 했지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죠.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사람을 봐도 그 전엔 전투기를 쏜다는 생각만 했으니까요. 저희 지휘관은 마음대로 공격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맨스턴 공군기지로 날아가서 저공 공격으로 폭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맨스턴 기지 활주로에 재급유를 받기 위해서 착륙한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이 많이 있을 테니 공격을 하라고요. 그날 전 기관총이 장착된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전 멀리서부터 총을 쏘며 공군기지로 접근했지요. 총알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다가 튕겨 올라오는 게 조종석에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유조차 하나를 겨눴어요. 급유 호스를 잡고 있던 남자가 내가 쏜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스피트파이어 전투기와 옆에 있는 유조차가 내가 쏜 총에 맞아서 폭발하고 불길에 휩싸이는 것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기지로 돌아와 착륙을 하며 전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스피트파이어를 없앤 건 기뻤지만 처음으로 직접 사람을 쐈다는 사실은 기쁘지 않았어요. 영국 전투기들은 재급유와 재무장을 마치는 대로 다시 발진했다. 곳곳에서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지상의 관제소는 조종사들에게 가장 유리한 공격 지점을 알려줘야 했다. 영국 공군의 끈질긴 반격에 독일은 당황했을 겁니다. 영국 전투기가 왜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겠죠. 물론 우리한테는 레이더가 있었어요. 독일과 영국 모두 조종사와 기총수의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어났다. 8월 18일 전투에서 영국 공군은 전투기 30대와 조종사 10명을 잃었다. 독일은 항공기 71대, 조종사와 기총수 94명을 잃었다. 그리고 영국의 여름이 다시 전쟁에 개입한다. 영국 조종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양국 지휘관들은 지금까지 전투를 되돌아보게 된다. 1940년 8월 19일, 일주일간이나 이어졌던 격렬한 전투는 악천으로 인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양측은 이 기회를 이용해 지금까지의 전술을 점검했다. 영국 공군이 금세 무너질 거라는 괴링의 장담은 실현되지 못했다. 1차 대전 당시 격추왕으로 이름을 날렸던 괴링은
호전성이 부족하다며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을 질책했다. 나이든 지휘관들은 더 전투적인 젊은 장교들로 교체됐다. 공중전은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적의 전투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적의 방공망이 무너지면 지상을 공격할 수 있다. 폭격기로 지상의 목표물들을 공격해 적을 본격적인 전투에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 공군과 전투기 사령부를 지휘한 휴 다우딩은 비행대의 배치를 바꿨다. 가장 많은 공격을 막아낸 남동부의 제11비행단이 우선 대상이었다. 피로가 누적된 부대는 비교적 조용했던 북부나 서부 지역 부대와 기지를 바꿨다. Gentlemen, I'm pleased to say that at long last we have 12 airworthy. 제11비행단 사령관 키스 파크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끈질기게 남동부를 지켜냈다. 그는 관제 담당관들에게 최소한의 전투기만을 발진시키고 폭격기가 나타난 경우엔 반드시 전투기를 보내 교전을 시키라고 명령했다. 폭격기 차단은 최대한 빨리 목표 지점 도착 전에 이루어져야 했다. 중부와 동부를 담당한 제12비행단에는 제11비행단이 공중전을 벌이는 동안 기지를 공중 순찰하고 방어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Never in the field of human conflict was so much owed by so many to so few. All our hearts go out to the fighter pilots whose brilliant actions we see with our own eyes day after day. I hope, indeed I pray, that we shall not be found unworthy of our victory if after toil and tribulation it is granted to us. For the rest, we have to gain the victory. That is our task. 계속되는 전투로 영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1940년 조종사들은 엄청난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전투 비행대 조종사들은 하루 종일 전투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탈진할 정도로 조종을 했죠. 영국 본토 항공전 하면 전 피로부터 생각납니다. 정말 피곤했어요. 우린 동투기 30분 전부터 시작해서 일몰 30분 후까지 출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옆에는 임시 막사가 세워져 있었고 거긴 간이 침대가 있었는데 우린 착륙하자마자 골아떨어졌죠. 그해 8월엔 서서든 앉아서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날개 밑에서도 잠을 잤어요. 비행기 바로 옆에 있던 임시 막사도 우리 침실이었습니다. 장교든 사병이든 진짜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해를 통틀어도 공식적인 숙소에서는 이틀 이상 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당번병이 절 깨우러 와서 검정색 커튼을 거두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간밤에는 잠을 설치지 않았냐고요. 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더니 창밖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봤더니 창문 바로 앞에 큼직한 폭탄 구멍 여러 개가 뻥뻥 뚫려 있더군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 대공포 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잠만 잤던 겁니다. 악천후는 계속됐다. 대공세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루프트바페는 소규모 부대를 보내 게릴라식 공격을 펼쳤다. 매일같이 영국 해협을 건너 적과 싸웠던 독일 조종사들도 피곤한 것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날도 출격했죠.
하루 7번이나 출격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피곤했죠. 하지만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당시에 전 팔목 터널 증후군을 알았습니다. 집에 가야 할 정도로 아팠지요. 그래도 전투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의사들은 팔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비행기 조종을 너무 오래 한 것이라고 했지요. 출격 명령이 내려오고 전투에 나설 때가 돼도 조종사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죠. 지시받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정신을 집중하며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위험한 건 알았지만 자주 출격을 하다 보니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죠. 독일 폭격기 조종사와 기총수들은 큰 인명피해를 입었고 호위를 맡은 전투기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들한테도 사정은 있었다. 연료가 빠듯했던 것이다. 연료를 아끼려고 전투를 피한다는 비난까지 들려왔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물론 약속 지점이 정해져 있었고 우린 거기 따랐습니다. 크루셀 상공 4000m 지점에서 오전 10시에 합류한다는 시기였지요. 그럼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은 10시 정각에 크루셀 상공 4000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폭격기들은 10시 30분 정도가 돼야 약속 지점에 나타났어요. 우린 30분 분량의 연료를 낭비해버린 거죠. 그러니 나중엔 연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점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폭격기보다 늦게 이륙을 했어요. 폭격기는 우리보다 느리니까 늦게 출발해도 비행 속도를 높이면 폭격기를 따라잡을 수 있었죠. 8월 24일, 영국의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루프트바페는 영국 남부 공군기지와 방공망 핵심인 관제기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대규모 독일기 편대가 공격 목표를 향해 날아올랐다. 영국에게는 전쟁을 통틀어 가장 힘든 시기가 시작됐다. 영국 공군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몰려 있었고 이 때문에 폭격 차단이 실패할 때도 많았다. 맨스턴 공군기지와 도버가 맨 먼저 공격을 당한다. 제11비행단과 관제기지가 이번에도 영국 방어의 최전선을 맡았다. 맹렬한 폭격으로 폭탄 구멍과 불발탄 천지가 된 맨스턴 기지는 사용이 중단됐다. 11비행단 전투기들이 동남무지역 폭격을 막기 위해 공중전을 벌이는 동안 소속 기지들은 독일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됐다. 12비행단에 긴급 엄호 요청이 접수된다. 덕스퍼드 기지의 비행대가 출격했지만 현대 대형을 만드느라 귀한 시간을 흘려보낸 뒤에야 적을 상대한다. 대규모 편대, 빅윙으로 유명했던 덕스퍼드의 전투기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치열한 전투가 재개된 첫날, 영국 공군은 22대의 항공기를, 독일은 38대를 잃었다. 민간인들의 피해를 급격히 키워 전투를 격화시킨 폭격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날이었다.
8월 24일 밤 하인켈 폭격기 편대가 템스에 입은 정유공장을 폭격하기 위해 템스강 위를 날아갔다. 어둠 속에서 타깃을 놓친 폭격기들은 런던 중심부 상공을 헤맸다. 그곳에서 폭격기들은 명령을 어기고 폭탄을 떨어뜨린다. 런던의 웨스트인디아 보도는 불길에 휩싸였다. 영국 본토 항공전 개전 이후 루프트바페의 공습으로 희생된 영국 민간인은 이미 1,000명을 넘기고 있었다. 독일 공군 지휘부는 군수 시설만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특히 도시와 그 주변에서는 민간인 희생자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폭격의 정확도가 높지 않던 시기였다. 하지만 런던 폭격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었고 영국의 전신의각은 베를린에 대한 보복 폭격을 허가했다. 이튿날 새벽 독일군의 대규모 전투기 편대가 영국 남동부에 나타났지만 관제소는 무시한다. 뒤따라 나타날 폭격기들에게 공격을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Northwest Vic Y for 8월 25일 독일 공군은 20대의 항공기를 영국은 16대를 잃었다. 그날 밤 영국 공군은 처음으로 베를린을 폭격했다. 이후 며칠간 영국과 독일 공군의 전투는 유례 없이 격렬한 것이었다. 대규모 폭격기 편대가 다시 프랑스 상공에 나타나자 영국 11비행단의 지휘관 키스파크는 출격 가능한 휘하의 비행대 모두에 전투명령을 내렸다. 영국 조종사들은 신속한 이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공격에 유리한 고도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12비행단엔 남동부 기지 엄호 요청이 전달됐다. 그러나 12비행단의 엄호는 다시 늦고 만다. 키스파크는 12비행단의 소극적인 지원에 격분하고 만다.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파크가 내린 명령은 향후 제12비행단의 어모비행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전투기 사령부를 거치라는 것이었다. 영국 공군 지휘관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다. 인적, 물적 피해는 계속 늘어났다. 영국 조종사들이 독일 전투기와 싸우는 동안 독일 폭격기들은 런던 주변의 비긴힐, 크로이던, 혼처치 공군기지를 폭격했다. 영국군 관제소들은 기능을 잃었다. 공중전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지상은 파손된 항공기를 수리하고 관제명령 체계를 복구하느라 분주했다. 영국 공군이 최대의 피해를 입은 것도 바로 이날이다. 영국은 39대의 항공기를, 독일은 41대를 잃었다. 죽거나 실종된 영국 조종사는 14명이었다. 개전 이후 영국 조종사는 222명이 전사했고 205명이 부상을 당했다. 영국이 감당하기 힘든 인명 손실 규모였다. 11비행단 공군기지들이 계속 폭격을 당하는 동안
소속 전투기들은 영국 남동부 상공에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다. 비행기 공장들 역시 루프트바페의 폭격 타깃이었다. 폭격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큰 차질을 빚진 않았지만 제공권은 항공기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다. 문제는 늘어만 가는 조종사 손실이었다. 영국은 전투 초반에 최고의 조종사들을 잃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을 잃었어요. 물론 빈자리에는 다른 조종사들이 들어왔죠. 그 당시에 저는 변대의 지휘를 맡았는데 저나 동료 변대 지휘관이 허락을 해줘야 새로 배치된 조종사들은 전투에 나섰습니다. 신입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전술 교육과 괜찮은 전투기를 받기 전엔 전투에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신입 조종사들이 많이 배치되긴 했지만 전투는 힘들었죠. 비행대 배치는 받았지만 스피트파이어 조종 경험은 7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전투에 단련된 우리도 출격을 할 때마다 두어 명의 조종사를 잃고 돌아왔어요. 신입 조종사들은 긴장했죠.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는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휴 다우딩의 근심도 깊어졌다. 전투기 사령부 소속 조종사들의 손실은 엄청났고 그는 이 손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엔 인명 손실을 메울 인적 자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베를린 공습으로 괴링은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그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공언했지만 히틀러도 분개했다. 괴링의 루프트와페가 영국 남부의 제공권을 확보해야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약이오른 히틀러는 런던 공격을 자제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다. 그는 열광하는 청중들 앞에 서서 자신의 새로운 결정을 공포했다. 영국 공군이 2kg, 3kg짜리 폭탄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하룻밤 사이 150, 300, 400kg, 40만 kg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영국인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왜 안 오지? 차분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는 옵니다. 그는 옵니다. 루프트바페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됐다. 대규모 폭격기 편대로 런던의 공업지역을 초토화시켜 영국의 산업적 역량과 전위를 완전히 꺾어버리라는 것이었다. 영국 전투기 사령부의 전력은 3주간의 공격으로 크게 약화됐으니 수도인 런던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고 쉽게 독일 전투기들의 먹잇감이 될 거라는 게 독일의 예상이었다. 동이 텄지만 레이더 모니터는 깨끗했다. 레이더 기지 근무자들은 조용히 대기했다. 독일군 편대가 자주 감지되던 프랑스 파드칼레 상공에서도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임시막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해안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괴링은 독일 공군기들이 대규모 편대를 이뤄 날아가는 걸 지켜보려고 이곳으로 왔다. 영국 공군의 치명타를 입히고 런던을 잿더미로 만들 작전이 시작될 참이었다. 항공기 천여대가 이륙 준비를 했다. 도시 하나에 대한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기지를 이륙한 폭격기들은 대규모 호위 전투기 편대와 합류했고 영국을 향해 출발했다. 폭격기를 방치한다는 비난을 들어온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에겐 새 명령이 떨어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폭격기를 호위하라는 것이었다.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 전투기와 폭격기 조종사 간의 의사소통은 독일 공군의 최대 약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린 폭격기 조종사하고 직접 무전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두 비행기는 사용하는 무전기의 종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상 관제소의 통신병들이 양쪽의 무전을 듣고 서로에게 전달을 해줘야 했습니다. 오후 4시 15분 피크닉 바구니와 샴페인을 챙겨 해변으로 나온 괴링은 독일 공군기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지켜봤다. 4,000m에서 7,000m의 고도를 유지하며 32km를 이어나가는 전투기와 폭격기 편대는 천하무적, 난공불락이란 단어를 연상시켰다. 영국 남부의 농촌지역이 아래로 펼쳐졌고 곧 독일 공군의 타깃, 런던이 눈에 들어왔다. 영국 도시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무너질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치 독일이 아닐 것입니다.